이 말을 듣고 여섯 자매 중 둘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. 이까지 쌀 좀 주면서 웬 잔소리가 그렇게 많아요? 미련하게 하루 종일 일만 하면서. 그러자 삼형제는 은근히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. 우리가 미련하다고요? 화가 난 삼형제는 주려던 쌀을 도로 가지고 들어가 버렸어요. 그날 저녁 여섯 자매들은 쫄쫄 굶어야 했어요. 언니, 언니, 너무 배고파. 그때 이웃집에서 방아 찢는 소리가 들려왔어요. 아이고, 방아 찢는 소리를 들으니 배가 더 고파지네. 안 되겠다. 다시 가서 잘못했다고 빌고 쌀을 얻어오자. 그건 안 돼. 무슨 좋은 수가 없을까? 여섯 자매는 머리를 맞대고 궁리를 했어요. 밤이 깊자 여섯 자매는 살금살금 삼형제네 집으로 갔어요. 쉿! 누가 오는지 잘 보렴. 내가 창고에서 쌀을 갖고 나올 테니. 첫째 언니는 창고로 몰래 들어갔어요. 이야! 쌀이 정말 많구나. 한동안은 실컷 먹을 수 있겠다. 첫째 언니는 창고에서 꺼내온 쌀가마를 동생들에게 주었어요. 여섯 자매는 쌀가마를 들고 밖으로 조심조심 나왔어요. 그때였어요.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이 깬 삼형제가 방에서 나왔어요. 그런데 옆집에 사는 여섯 자매가 쌀가마를 들고 도망가는 게 아니겠어요? 도둑이야! 여섯 자매는 잡히지 않으려고 있는 힘을 다해 뛰었어요. 삼형제도 계속해서 쫓아갔어요. 여섯 자매는 들판을 지나 강이 있는 곳까지 이르렀어요. 저기 배가 있다. 어서 저 배를 타자. 여섯 자매는 배에 훌쩍 올라타고 강 건너로 도망갔어요. 삼형제는 배가 없어 발만 동동 굴렀어요. 하늘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던 신이 여섯 자매에게 소리쳤어요. 게으른 여섯 자매들아, 혼 좀 놔보아라. 그러자 하늘에서 포도 덩굴이 내려와 여섯 자매를 휘감아 올렸어요. 게으름을 피운 벌이다. 너희들은 하늘에 거꾸로 매달려 있어라. 하늘의 신은 삼형제에게도 말했어요. 사람들이 너희들의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게 하늘의 별이 되어라. 이렇게 해서 삼형제도 하늘의 별이 되었어요. 지금도 밤하늘을 보면 삼형제의 별은 반짝반짝 빛나지만 그 아래쪽에 있는 여섯 자매의 별은 희미하게 매달려 있는 것처럼 보이지요. 이 별들이 오리온 자리랍니다.